안녕하십니까. 17기 이상신입니다. 저는 이번에 광점 신소회에서 같이 여러분들을 많은 팀원들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직업이 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처음 등록할 때 추정희 집사님한테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60명에서 100명 정도 음식을 만드는 주방팀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좀 생각보다 많은 그 양이라서 좀 당황했는데 하지만 이제 마음속에서 야야 쫄지마 이런 거 우리 전문이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뭐 코리안 파티나 이제 뭐 강습회 같은 거 할 때 할 메뉴들 구상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선교 출발 한 2주 전쯤에 그 주일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다 같이 양팔 들고 딱 그 말씀 하시길래 얼떨결에 양팔 딱 들었는데 왼쪽 어깨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대수롭게 생각 안 했는데 일할 때도 그렇고 잠잘 때도 너무 아파서 깰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거 선교 갔다가 짐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제 출발하는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깨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속으로는 야 정말 기적이다. 일을 얼마나 시키시려고 이렇게 치유를 해주셨나. 그래도 기쁜 마음에 이제 대만으로 달려갔습니다. 광정 신소의 교회에 도착해서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제 마중을 나왔는데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대만 분들이 저를 무척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 유명한가?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저녁 식사를 한 30몇 인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뭐 하지? 김치찌개 끓여야 돼? 재료는 준비됐어? 파는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순간 난감했는데 가자마자 이제 돼지고기 좀 사다 달라 부탁하고 코트만 벗어놓고 바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뭐 뭘 넣는지도 막 너무 그 시간도 없고 급하게 하느라서 뭘 넣는지도 모르고 막 후루룩짭짭 막 만들어서 대접을 했는데 다행히 맛있게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 뭐 요리 별거 있나? 이렇게 뭐 쓸쓸하면 되지. 딱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매일 취침 시간이 새벽 2시였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피곤할 텐데도 만약에 한국에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은 정말 화도 많이 나고 몸도 많이 힘들었을 건데 그곳에서는 정말 기쁘게 지치는 것도 하나도 없이 내일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막 그런 걸 계획도 짜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큰 무리 없이 다 사역을 다 이제 잘 감당했는데 저 혼자서는 당연히 못하는 일이었고 저희 팀원들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서브도 많이 해주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너무나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번 선교가 정말 미끄럽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광점신소회는 이번에 새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일꾼들 또 성도들도 많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접촉했던 그런 분들이 정말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곳에 모여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데 초석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그 일꾼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가 우리가 갈 때마다 크게 성장하고 또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와이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와이프는 제 믿음이 날라리 믿음이라고 항상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난 꼭 천국 갈 거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